문화선교연구원과 목회사회학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올해 교회 트렌드를 전망해봤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신임 집행위원들과 함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성시화본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신년 특별기획 순서로 길 위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을 모아 야학사역을 하는 정용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BMC와 CCC가 선교협약을 맺고 일터선교와 캠퍼스사역협력으로 복음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트렌드는 사회의 흐름을 전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표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사회 흐름을 짚어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계와 사회 흐름을 짚어보고 올해의 트렌드를 전망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교회와 사회의 흐름을 분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교회가 이를 수용했을 시 일어날 효과 등을 공유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자세가 선행된다면 트렌드를 익히는 것에서 나아가서 교회가 가진 선한 가치들로 때로는 사회를 주도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효과라고. 발제자들은 올해 교회 문화 트렌드의 주요 부분으로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예배와 성도 간 교제 방식이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옮겨지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체험을 대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단순히 일요일에만 모이는 장소가 아닌 평일에도 실제적인 삶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또한 식탁 교제와 같이 성도들의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3년 만에 성찬식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을 받고 이 목을 넘기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체험들은 온라인에서 구현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전의 강화, 이러한 요소들을 고민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들은 또 교회가 장소의 회복을 통해 사회적 선을 실현하길 희망했습니다. 안을 향한 교회가 아닌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교회가 공공성, 공공적인 감각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벼락 가운데 교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2023년도 사회문화 트렌드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트렌드라고. 2023년의 문화선교 트렌드를 전망해본 이날 포럼의 자료집은 18일부터 문화선교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12일 이사장 및 본부장 이취임과 신임 집행위원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박남규 본부장은 2년간의 사역을 결과로 보여주는 성시화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12일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이사장 및 본부장 이취임식과 12기 집행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2년의 사역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선 부본부장 권종호 목사의 인도하에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고문 허원구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 목사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환상을 보며 기도하는 성시화가 되어 부산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우리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이취임식과 출범식에선 지난 2년간 부산 성시화 본부장을 섬긴 유연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이사장에 연임된 이규현 목사가 연임 인사를, 신임 본부장 박남규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박 신임 본부장은 선배들이 이끌어간 성시화 운동본부의 사역을 2년의 과정을 통해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부산광역시는 22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온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1세대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2년의 과정을 통해서 2년 뒤에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보다는 행동이 더 귀할 줄로 생각합니다. 표창을 전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부산 성시어 운동본부가 앞으로도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이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켜 주시고 또 가족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굿 릴레이션십이 확산되는 부산이 되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년간 지역사회를 섬겨온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올해 지역사회를 돕는 사역과 기도운동, 다음 세대 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이준우입니다. 굿TV 신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굿TV는 2023년 비전으로 세운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에 맞춰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 위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을 모아 야학 사역을 하는 정용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15년이 넘는 오래된 컨테이너 6개가 겹겹이 쌓여 한 건물을 이뤘습니다. 스스로를 깡통교회 목사라고 부르는 길 위의 교회 정용준 목사는 최근 아이들과 함께 직접 교회를 지었습니다. 노숙인과 빈민 사역을 꿈꿨던 정 목사는 6년 전 한 아이의 사고를 목격한 후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야학 사역을 시작했고 이후 길 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 목사는 평택의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며 학원에 다니기엔 형편이 어려워 갈 곳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은 방학이면 더 위험하다고 전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서울에 있는 노숙인 교회에 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때의 아이 하나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저희 눈앞에서 차에 쳐서 그 아이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했죠. 이 아이한테 너는 목사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교회로 몰려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세 번은 인근 미군부대의 카투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5년간 가정집 지하에서 수업하고 예배했지만 곰팡이와 라돈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돼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사업체로부터 오래된 컨테이너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레고로 설계해가며 1년 동안 직접 털을 닦고 페인트 칠해 마침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 한 번만 맞으면 거짓말처럼 다음 날에 빨갛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럼 다 긁어내고 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 무모하리만큼 아름다웠던 순수함이 아닌가. 아이들은 5년째 한 달에 한 번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생필품을 전해드리는 마을 구제봉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괜찮다는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 목사는 야학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대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나도 그러면 그분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청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저 목사님이 나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출석시키기 위해서 나를 돕는 건지 아니면 내 아빠가 돼서 내 삼촌이 되어서 나를 만나준지는 이 아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정 목사는 이 교회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큰 교회와 안정을 찾기보다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3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NCCK 총무 이홍전 목사는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24년까지의 퓨어를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에 생명 안전의 가치, 국권 재민의 가치, 평등의 가치, 생태 정의의 가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양시키기 위한 에큐메니컬한 노력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이어 2023년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의 해로 보고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선교협약을 맺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서울 부암동 한국CCC 본부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할 것과 연구협력과 사업협조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해 두 단체의 복음사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두 대표는 이번 협약이 각 기관의 목표대로 학원과 일터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친 두 기관은 오는 2월 16일 2023 동계 캠퍼스 선교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연합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12일 다번역 성경찬송 앱 리뉴얼 버전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사용자들은 안드로이드에 비해 앱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기기는 달라도 최대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누적 다운로드만 500만 회에 달하며 한글 6종, 영어 2종 등 모두 8종의 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메모, 형광펜 기능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주요 구절이나 묵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전권을 오디오 음원으로 제작해 제공, 성경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새해를 맞아 구티비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기독교연합회가 13일 신년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상임회장 황인철 목사는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 부산과 수영구 기독교연합회를 위한 기도, 교회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이후 수영구 기독교연합회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 수영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통위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상을 결정한 건 여전히 5%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 압박과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입건하고 그중 혐의가 무거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74일간의 활동을 마친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무혐의 처리가 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전세사기 일당 78명이 13일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강서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일대의 다세대 주택 628채를 매수하고 37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0억 원을 속여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신모 씨와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등 두 명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오는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정부는 13일 서울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도 같은 기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으로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0여 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기밀문건 유출 사건 조사를 맡는 특별검사에 한국계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개인 허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지내고 2018년부터 약 3년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 이어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솔레다르 점령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러시아군이 솔레다르 장악을 위해 큰 노력을 펼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솔레다르를 완전히 사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승리 선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솔레다르에서 버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뉴욕 내 설치한 비밀 경찰서로 추정되는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2일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 건물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층에 마라탕 간판이 붙어있는 이 건물 유리벽엔 중국 푸젠성 창러 지역의 향후회를 의미하는 시트지가 붙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가을 뉴욕 연방 검찰과 함께 해당 비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도심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인 광란의 질주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1일 광저우 테너구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는 행인을 덮쳐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단보도로 돌진하며 발생한 1차 사고 이후에도 차량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질주를 벌이며 또 다른 행인들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이후에도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거리에 돈다발을 뿌리는 등 기이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를 검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눈구름대가 월요일까지도 오래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은 최고 50cm, 강원 산간에는 많게는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도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 동해안 지역은 폭설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4도, 부산 15도, 대구 12도, 제주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 주민이나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재난 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아무쪼록 큰 사고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